자, 다 스탠바이 되셨나요? 그럼 예, 들어오세요. 그냥 편안하게 들어오시면 누가 안 잡아갑니다. 예, 여기 압수수색 안 합니다. 예, 그냥 들어오시면 됩니다. 예, 예, 앉아서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연스러워요. 뭐 인트로 들어가고 그런 거보다, 예, 예, 음악 들어가는 거보다. 마이크 테스트 한번 하시고 우리 찾아줄게.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노정렬입니다. 예, 마이크 이상 없죠? 예, 아까 또 마이크 아까 갑자기 말이야. 네. 전파 방해가 들어왔고 야. 아, 그 기계가 아. 참 어려워요. 기계의 세계는 어렵습니다. 완전 이상해.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우리. 아, 그래요? 이상해. 정윤주 변호사님 뭐 지시한 거 아니에요? 제가요? 네. 그것까지 신경 쓸 정도로 여유가 있진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커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오늘 기대되는 시간인데요. 먼저 인사부터 하셔야죠. 네. 네, 반갑습니다. 노정렬입니다. 안녕하세요. 장현주 변호사입니다. 네, 노정렬, 장현주. 장현주, 노정렬의 사건 본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하 작가가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그거 하는 것보다 간단하게 우리 한두 가지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여러분들의 그 궁금하신 점들인데요. 첫 번째 사건, 사고는 저거예요. 아, 잠깐만요. 외우지는 못해갖고. 잠깐만요. 아, 장현주 변호사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친구가 동창이 그냥 1억 원을 가져가 버렸어. 예? 그러니까요. 일단 예,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예, 복권에 1억 정도. 그럼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에다 쓸까 이렇게 하다가 집안에다가 일단 현금을 갖다 놓은 거예요. 숨겨놨어. 근데 그거를 이제 친한 동창생들이 알았었던 거죠. 친하니까. 그렇군요. 그, 네. 아름아름해서. 네. 근데 참 친구, 돈 앞에서는 친구도 없나 봐요. 그 친구 두 명이 네. 이제 가상화폐 투자를 했다가 좀 빚을 많이 지고 이제 여러 가지 빚독 쪽에 시달리다가 이 친구가 돈이 있다라는 걸 알고 네. 이 친구를 유인합니다. 와. 밖으로 가라고. 어디로 가라 이렇게 와. 유인을 하고 교모했구나. 네. 그 비밀번호를 이제 예전에 이게 친구니까 드나들면서 이렇게 뒤로 이렇게 봐가지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걸 치고 들어가서 두 명이 돈을 훔쳐갖고 나와서 이제 자기 빚도 갚고 어휴. 이런 범죄, 그러니까 특수절도 혐의로 지금 잡혔어요? 예, 그래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일부는 돈을 갚고 변제했다면서요, 그죠? 그러니까 4,500만 원 정도는 회수를 했대요. 그러니까 5,500은 이제 그 두 명이 이제 자기네들 빚 갚는데 이미 써버렸고 네. 4,500만 원 정도만 남아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5,500만 원에 대해서는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데. 있는데. 사실상 그 사람들이 변제 능력이 없으면 언제 갚을지 돈 모르는 날린 거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받아내야죠. 네, 받아내야죠. 그건 이제 일종의 민사상 그런 것 같고 형사상으로는 그렇죠. 형을 살아야 될 정도입니까? 그럼요. 이거는 특수절도기 때문에 단순 절도가 아니에요. 두 명이 합동으로 절도를 한 거라 가지고. 특수절도와 단순절도의 차이는 뭐예요? 형이 완전히 다르고요. 혼자 한 거냐, 뭐 네, 여러 명이서 네, 위력을 본 그럼요. 거냐. 그럼요. 두 명이서 같이 했기 때문에 죄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아. 만약에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5,500만 원은 지금 먼저 써버렸기 때문에 네. 그 돈에 대해서 만약에 변제를 한다든지 합의를 한다든지 이런 게 없으면 네. 그 피해를 본 그 피해 친구도 엄벌을 막 탄원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예. 그런 상황이라면 뭐 실형이 나온 가능성도 매우 높은 사건이죠. 네. 죄질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굉장히 계획적인 범죄잖아요. 그럼 이거는 왜 벌금을 납입하라 그랬는데 못해서 노역장에서 뭐 하루 일당 얼마 이렇게 하는 거랑 차원이 다른 거네요? 그냥 그렇죠. 징역을 살아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냥 그거는 이제 벌금형이 나와서 벌금을 안 냈을 때 노역장에 유치하는 거랑 완전 달라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거는 그 형을 낮추려면 네. 어쨌든 간에 그 5,500만 원을 빨리 갚아서 친구한테 돈이 없어서 훔쳤는데 네, 용서를 받아야 돼요. 용서를 받아서 그 친구가 그래도 좀 이렇게 합의했으니까 좀 네. 뭐 용서를 해준다고 해서 형이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또 참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죠. 아유, 친구끼리 이제 우정은 완전히 금간 거고 돈 앞에는 장사 없나 봐. 야. 그러니까요. 참 그래서 복권 당첨되면 원래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절대 당첨돼서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5천 원짜리 돈. 그래서 노정주 씨가 그 정보를 듣고서 호시탐탐 노릴 수도 있어. 야. 제가 복권 사면 복권 되신 분 알고 있어요. 그렇게 또 김경수 지사 복권 사면 아직 안 드실 거 아직 안 됐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차라리 힘드니까 나 그 반 정도라도 2천 정도라도 꺼달라고 했으면 어떨까 싶기도 해 사실이죠. 그 자기가 열심히 또 예, 복권 낸 거니까. 네. 근데 안 들키겠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어디에 숨긴 건 줄 알고 누가 드나드는 걸 아는데 이건 참 네. 너무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CCTV 있고 뻔한데. 뻔한데 진짜 너무 뻔한데. 안 들킬 줄 알고. 그 5,500만 원을 잃어버린 것보다 그 친구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이 피해자 배신감이 더하지. 네, 많이 힘들 것 같아요. 네. 네. 배신감이지. 자, 두 번째는요. 이것도 야, 이 내연남이 브레이크를 세상이 이래. 인생에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이건 너무 무섭지 않나요? 아, 무섭죠. 죽이려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결국은? 아,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결국에는 아내랑 바람피던 내연남이 자신의 차에 브레이크를 절단했다. 근데 그걸 만약에 모르고 차를 운전했더라면 어쩔 뻔했어요. 글쎄 말이에요. 또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배신감이 더 클 것 같아요. 이거는 치를 떨 것 같아요. 야. 누군가가 내가 바람핀 것도 그런 위험하기도 한데 맞아. 밤에 몰래 들어가서 거기 브레이크를 절단해놓고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아내의 내연남이다. 근데 보통 사람이 요즘에 손수 자동차 수리를 안 하는데 네. 브레이크를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서 자를 줄 안다는 것도 그렇죠. 그것도 충격적인데 네. 일단 이거는 특수자물손괴 혐의로 일단 그 이제 수사가 되고 이제 재판에 넘어가고 이제 이런 과정인데 살인미수가 되나요? 아 근데 이제 피해자 입장에선 그게 억울한 거죠. 그렇죠. 나를 죽이려고 한 거 아니야. 맞아요. 이건 살인미수로 해야지 왜 이게 특수재물손괴냐. 그 두 개는 완전히 다른 범죄고 어떻게 재물손괴한 거가 살인미수랑은 네. 죄질 자체가 완전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예전에도 비슷한 판례가 있었어요. 그래요? 네, 비슷한 게 이제 뭐 여자친구를 이제 해하려고 브레이크를 막 계속 몇 번에 걸쳐서 절단을 했는데 다행히 여자친구가 이제 해를 입지 않았던 뭐 이런 사건이어서 살인미수로 이제 기소를 했었는데 네. 이제 결국에는 법원에서 다 무죄가 난 거예요. 네, 무죄까지요? 왜냐하면 이게 살인을 하려고 하는 고의까지는 인정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네, 형사법은 네, 좀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취지였던 거라서 지금 이거의 경우에도 그런 판례들을 고려한 네.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건 혹시 네. 살인까지는 아니지만 어디에 부딪혀서 다치거나 그렇죠. 중상의 고의라는 걸 이렇게 만들 수는 없나? 진짜 살인은 너무 좀 센 것 같긴 한데 느낌상 그렇다고 해서 재물손괴로만 가기에는 진짜 선배님이 정말 법률적인 이 촉이 좋으신 게 예. 역시 이게 행시 패스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진짜 맞는 말씀인 게 그 예. 예전에 있었던 그 살인미수로는 무죄가 나왔지만 그래서 항소심에서 검찰이 예비적으로 상해미수에 대해서도 같이 공소를 추가를 했어요. 예. 그건 인정이 됐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 그건 됐어요? 살인에, 예, 살인까지는 있잖아요, 아닌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다칠 수는 있잖아요. 브레이크가 안 밟히면은 차를 타고 가다가 그래서 상해 어떤 고의는 인정이 돼서 상해미수는 혐의가 인정이 됐습니다.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참 두 사건 다 너무나 배신감 때문에 네, 피해자들이 말이야. 너무 트라우마가 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저 내연남은 그 내연기관 옆에 있는 브레이크를 건드렸거든요. 이거 안 됩니다. 아, 예, 우리 예. 뉴스 볼 때마다 이 내연남이라는 이 세 글자 들 때 뭐 네. 내연녀도 그렇지만 네. 참 기분 안 좋고요. 예. 그런데 이런 죄까지 저질렀다는 거는 아, 정말 엄벌이 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저 말씀 들으셨죠? 이하 작가 연결하는 거. 예. 이하 작가 전화 연결이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 전화 연결하시면은 이하 작가 잘 아시죠? 아 그럼요. 유명하신 분이죠. 아 풍자 예술가고. 그럼요. 예. 저도 뭐 몇 차례 뵙고. 네. 아 뵀어요 몇 차례? 네. 저도 이명박근혜 정부 때 이제 블랙리스트 개그 쳤다는 걸로 블랙리스트에 걸렸지만 이하 작가도 이제 풍자 미술 예술을 하면서 네. 상당히 고초를 겪었는데도. 요번에 또, 아, 네. 역시 이하는 변하지 않는다. 네. 아, 이하 그래요? 동문. 아, 그래요? 응원합니다, 아, 그래도. 네. 이하 작가분이 경찰이 4살 받고 있다 그러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아, 연결됐습니다. 이하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이렇게. 예, 반갑습니다. 네. 아, 목소리 아주 힘차신데요. 우리 노종률 씨하고는 전에 아시는 관계라면서요. 반갑습니다. 아, 네네. 예, 오랜만입니다. 지금 잘 못 지내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죠. 어? 어? 하여튼 그... 저요? 네? 예, 예 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예. 아, 대구로 가실 거예요? 대구에 가서 또 이제 전시하신다 그러던데. 아, 낙서 그 판매를 대구에서도 받을 생각입니다. 아, 그래요. 이제 그 뭐야 포스터 그걸 포스터 낙서라 그럽니까 정확한 명칭이? 그 저는 그냥 낙서 판넬이라고. 아 낙서 판넬. 낙서 판넬이라는 거는 우리 작가님 그림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와서 다 낙서하라 그런 거네요 결국은. 그 낙서 받는 게 작품입니다. 작품 그렇게 완성하는 거예요. 아 그게 아 작품이 되는 거군요. 죄송 제가 무식해갖고. 말 아니었어요. 한쪽에 이제 말하자면 공동적 업이라는 거예요. 아, 예, 대중들하고 자기 글을 쓸 수 있는 거군요. 네네. 하나의 그 네, 그래서 예술... 나중에 그걸 전시하는 겁니다. 아, 나중에 다 완성이 되면. 아, 근데 왜 경찰이 그걸 뜯어냈어요? 경찰 윤석열 정권은 예술을 모르나 봐.
왜 뜯어냈다고 네, 생각하세요, 잘... 작가님? 글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저, 그거, 이게 수고하지 말아달라, 저, 철거하지 말아달라고 제가 밑에 써놨거든요. 아, 그래요? 그것도 재밌으시네. 예, 그리고 그동안, 저, 두 번 동안, 그, 밖에 나가서 길바닥에 이렇게, 저, 걸어놨었는데, 네. 그 두 번 동안 아무 문제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 이번에도 조금, 예,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예, 이게 아침 7시에 경찰분들이 철거했다고 네. 얘기를 들었어요. 아, 먼저 그러면은 그 지금 그 낙서판넬을 그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포스터에 대한 낙서판넬을 그리신 이유는 뭡니까? 궁금한데요. 예, 제가 이제 저 예전에는 그 풍자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렸었는데. 네. 어느 순간 이제 안 하게 됐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그리려면 며칠 동안 그 사람 얼굴을 봐야 되는데. 네. 아, 그렇죠. 꼴보기 싫은 정치인들을 이렇게 며칠 동안 보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네. 좀 올려주세요. 풍자 그림을. 네,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예. 풍자 그림을 몇 년 동안 안 했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걸 봤어요. 네. 저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제 풍자 그림 그리는 게 아무래도 내가 해야 될 일인 것 같다. 네. 그래서 예, 그리기 시작했는데 어떤 분들한테는 이 시대가 뭐 행복한 분들도 계시죠. 네. 뭐 그분들한테는 축하드리고요. 네. 그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위로를 드리고 싶었어요. 아. 청량감 같은 네. 거를 좀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지, 실제 네, 그림 좀 보여주세요, 장 PD. 예. 아, 요거는 지금 이제 우리 저 백운종 대표님하고 뒤에는 이제 남북 관계 거네요. 그걸 이제 그리신 거네요, 낙서판넬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니라서 뭔지 잘 모르. 예, 백운종 아, 그래요. 대표님이랑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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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전에 저,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네, 그 곤룡포 그 대통령 곤룡포 예. 지금 이 사진은 말이죠. 곤룡포 입고 있는. 아유. 네네. 네, 요거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제 불행한 분들한테 위로와 청량감을 주고 싶어서 제가 이제 그거를 그렸는데. 네. 요즘 뭐, 저, 뭐, 정치든 경제든, 뭐, 외교든, 뭐, 모든 분야가 다 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무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그 하나의 이미지로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하다가. 네. 벌거벗은 임금님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아. 예. 이제, 우리가 그 윤석열 정부의 알몸을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분의 가장 또 중심이 되는 치부에 사모님이 이제 또 계십니다. 아, 여기, 퍼스트레디가 딱 계시네, 여기에. 예.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이제 마음껏 낙서하세요라고 이제 써놓으셨네요.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밑에는 제가 그 수고하러 오니까 철거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써놓은 게 있습니다. 저기 이하 작가님. 네. 그런데 그 윤 대통령 입을 마스크로 가리신 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아 지금 저 소리가 굉장히 작습니다. 네. 그 윤 대통령 네. 입을 마스크로 네. 한 이유가 어떤 거냐고 지금 네. 아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그 얼굴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최대한 가린 거고요. 네, 두 번째 이유는 미치겠다. 개그네 개그. 네, 두 번째 네. 이유는 아베 마스크입니다. 아 아베 마스크. 아, 아 이게 아베 마스크네. 아베 마스크. 어디서 많이 봤다 네, 좀 친일 네 친일적인 기가 막힌 의미가 있군요. 또 지지자들 중에는 또 네. 친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네. 네 그럼, 그렇게 해서 예. 네. 아 역시 야 이 그 다음에 곤룡포 사진 그 그림이고요. 다른 것도 윤석열 대통령 해놓은 거 없나요? 또 청지 포스터 예아예예아 이재명 말고 예 요거 있네요. 요거는 뭐냐면요 작가님 예 지금 요 네? 장면은 토리 사과 개인가요? 토리가 무슨 개사과 개사과가 있나요? 어 이건 왜 그리신 겁니까? 아, 개사과? 네. 아, 그, 예, 저, 아마, 저 한참, 또, 선거, 그 기간에 제가 네. 한 것 같은데, 네.
예, 그것도 이제 제가 저 마음껏 낙서하라고 이 위쪽에 공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 네. 아 이쪽에다 낙서하라고? 네, 네, 네. 이거 지금 선거기간 중에 그리신 거예요? 네, 네. 한때 저게 개사가가 화제가 됐었어요. 아, 그때 개사가 나왔으니까 아, 그러신 거구나. 근데 이거 올라왔는데 낙서하기도 전에 실제로 철거당한 거네요. 아, 저 개사가 그거는 예, 오래전에 한 겁니다. 아, 오래전에 하셨다가 예. 이번 권력권 예, 요즘에 것만... 그거를 붙이진 않았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저 이재명 대표 거 전에 다시 한번 이제 제가 우리 그 우리 이하 작가님께 이러한 활동을 올해부터 하신 건가요? 정치 포스터라든가 이런 풍자 낙서 판넬을 작가님께서? 맨 처음에 제가 풍자 그림을 붙인 거는 2010년입니다. 이명박 정권 때. 아, 네. 예, 저는 저 미술을 시작한 거는 2009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네네. 예, 그 전에는 미술을 안 했었습니다. 어, 예. 예, 그 2009년부터 하다가 2010년도에 저 이명박 그 포스터를 맨 처음에 붙였었죠. 네네. 예, 그때는 제가 저 풍자 그림을 하겠다고 생각한 건 아니었고. 네네. 예, 그때도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길래 이 사람들 좀 위로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려서 그 붙였다가 그때도 네. 경찰 또 내사가 들어갔다는 말 듣고 성질나서 더 그려버렸죠. 그래서 박근혜 전두환 뭐 예, 계속 그 뒤로 계속 하게 됐어요. 아 그리고 이제 그분들 힘들게 예, 예. 내가 엄청 힘들었어요 그때 들릴래나 모르겠네. 죄송한데 저 지금 잘 안 들립니다. 노정열 씨 조용히 하래요. 네 말씀하세요. 예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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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이 저의 예술 철학이 됐어요. 아, 예, 뭐 굉장히 긴 얘기인데 말하자면 대중들하고 같이 공동 작업을 하는 것이 저의 이제 예, 예술 철학입니다. 아, 그래서 낙서 판넬이라는 하나의 중요한 장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것도 장르의 뭐 그렇게 분야? 말하면 좀 쑥스러운데요. 네, 예, 아무튼 이제 저의 저는 이제 뭐야 그 미술이 기능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뭐 대부분은 이제 무슨 이 미학적 탐구, 네. 뭐 심미적 탐구, 뭐 이런 것들 그런 예술들은 굉장히 어렵죠.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인테리어용 작품을 또 만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인테리어용, 아 예, 뭐 예. 꽃그림이나 뭐 이런 것들. 저는 그런 거에 관심 없고, 네. 당대 시민들이 가진 어떤 의식을 정리를 해서 그 저만 나만의 이제 조형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이제 제가 가진 예술 철학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한 10년 동안 앞으로 활동 계획은 어떠십니까? 그러면은 그 제가 어느 순간 뭐 원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언론에 타고 이슈가 돼갖고 네. 예, 이렇게 되면은 제가 이제 나중에 그 뭐 경찰 조사를 받거나 검찰 조사를 받거나 또 재판을 네. 받는데 네. 이게 좀 불리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 고시더라고. 네. 제가 예전에 재판 받을 때 보니까 그래서 말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워요. 아. 예, 근데 언론에 공개된 거는 뭐 대구에 간다고 제가 그냥 말해버렸기 때문에 네. 이번 주에는 대구를 갑니다. 아 그래요? 낙서 예, 다시 또 이제 그 낙서 판매를 만들어서. 네. 대구 분들이 뭐 어떻게 뭐 생각을 하시는지 네. 그걸 낙서를 좀 받을 생각이에요. 물론 이제 그 중에 어제 구구분이 전화하셔서 뭐 대구에 오면 가면 안 되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는데 네. 만약에 이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걸 부시면 됩니다. 낙서 판매를. 아 그렇지. 예. 자기가 쓰면 되는 거죠. 부시면 돼요. 네. 그것이 또 작품이거든요. 아. 예, 부셔주세요. 근데 작가님, 그, 지금 뭐, 경찰 내사하고 뭐 그런다 그러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 우리 장 변호사님이, 장현지 변호사님이, 그냥, 무료 법률 해주시고. 장현지 변호사님 좀 얘기해. 예, 고맙습니다. 네. 뭘 또,
무료까지는 유 교수님이 대납해 주셔야 돼요.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대납. 알겠습니다. 그 이 이런 내사한다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범죄 혐의가 어떻게 성립됩니까? 일단은 내사라는 거는 네. 말 그대로 입건이 되기 전 단계예요. 그러니까 아. 일단 그 안에서 먼저 들여다본다는 거기 때문에 네. 정식으로 일단 입건된 상황은 아닙니다. 아. 일단 그럼에도 지금 언론에 일단 나온다는 것 자체가 보기에는 좀 경찰이 너무 좀 과잉해서 경호심리까지, 그러니까 의전경호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심기경호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이하 작가님에 대한 압박이네. 대구가 손실하지 말라는. 네. 내사 착수했다는 것까지만 보도에 날 정도냐, 이거죠. 정식 입건 단계는 아닌 거예요. 내사는 그냥 말 그대로 사전적으로 먼저 들여다본다는 건데,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당연히 정치적 표현의 자유, 그리고 예술이니까 예술의 자유 이런 부분들이 정말 풍부하게 보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 자체를 두고 뭐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나 이렇게 접근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건 굉장히 지금 우리 민주 시민들이 보고 있는데 이런 건 부담이 될 거고 기껏해야 이제 우회적으로 처벌을 하려고 시도할 겁니다. 이제 네. 5개 광고물법 위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5개에 광고물 붙이는 거. 그러니까 우리 작가님이 그 용산 그 삼각지역에 그 버스 정류장 같은 데 붙이셨더라고요. 네, 네. 이제 그런 거는 원래 버스 정류장 같은 데는 구청에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데 안 했다. 뭐 그 절차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막 붙였으니까 5개 광고문법 위반이라든지 경범죄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우회할 수 있는 대부분 그래 왔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뭐 예전부터도 뭐 이명박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이런 게 있으면 뭐 명예훼손 이렇게 가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경범죄 처벌법이라든지 아니면 건조물 침입죄 뭐 이런 식으로 우회할 수 있는 법들을 데려다가 처벌하는 방법을 써왔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정치 표현의 자유 그리고 이제 예술인들에 대한 또 압박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란이 되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기 선배님 계시지만 그런 막 개그라든지 막 풍자 개그 이런 거 많지 엄청나지 우리나라가 그 점이 제일 답답하고 지금의 경찰 검찰 수준으로는 뭐에 갖다 붙여서 그 재물을 손괴했다고까지 구성할 사람들이에요 그죠? 하도 말이 안 되니까 이 여작가님 지금 그 우리 장현주 변호사님이 베테랑 변호사입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장현주 변호사님 말씀에 따르면 이거는 내사라는 것은 입건 단계도 아니고 그리고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마셔라. 걸어봐야 그 구청에서 허가 안 받은 5개의 광고를 뽑정도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작가님. 아, 네. 이제 네, 뭐 저도 솔직히 별로 걱정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장윤주 변호사님이 이제 무료 법률을 하시는데 변호사비 대납은 다른 사람이 하는 걸로 저희가 정리했습니다. 변호사비 대납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되는데요. 이거 이제 경찰이 지금 가장 관심 있는 이슈예요. 아, 그래요? 네. 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니, 저는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상관없어요. 제가 뭐 정치 정당인도 아니고. 예. 아, 적금 깨야겠네. 아, 제 마이크가 지금 연결이 됐나요? 그게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예, 제가 낙서에 말씀하시면 제가 낙서에 어떤 내용들이 주로 담겼고 이하 작가한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네, 작가님 그 노정렬 씨께서 질문하는 건데요. 그 네. 낙서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고 그리고 작가님이 네. 그 낙서를 봐셨을 때 어떤 부분이 네. 가장 어떤 글귀가 생각나는 거 있으면은 인상적이었던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그 품위 있는 방송에서 소개해드리기 굉장히 미안한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 그걸로 됐습니다. 무슨 말씀이지? 예. 욕만 없으면 됩니다. 예. 욕하면 구글에서 좀 커니까 욕만 빼고 네. 그러시군요. 네. 아마 그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굉장히 짧은 한마디인데 네.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어요. 퇴진까지 1초 준다. 1초? 1초? 끝났네 이미 그리고 네. 1초 퇴진 바로 끝났네 1초 와 그리고요 네, 또 어떤 게 있었습니까? 나머지는 굉장히 그 육두 문자가 난무하는 이제 그런 것들인데 방송 부적합 용어 유튜브에서마저도 아, 알겠습니다 그 정도예요? 그러시겠죠 저 그림에서 네. 그런 악상이 떠오를 것 같아요 그 정도 이게 사실상 그 작가님 그 저도 좀 그 단서 자료나 보면 조선시대 그 후기에 보면은 괴서라든가 벽서 그런 거 아시죠, 그죠? 네. 네. 예, 거기에 바로 이제 그 언로가 막혀 있을 때 백성들이 그 괴서와 벽서를 붙이고 막 다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포도청에서 잡으러 다니고 말이죠. 예? 그거 없으려고 네. 이제 그것이 이제 밀란으로 이어졌던 것으로서는 역사적으로 기억하는데 이 네. 작가님이 하시는 이런 낙서 판넬의 이 예술 행위도 그런 부분에 대한. 반영을 의도하신 거 아니냐 그런 예술의 어떤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금서 고금을 막론하고 네. 그런 그 풍자 형식을 띈 작품들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네네네네. 풍자 작품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요. 네. 첫 번째는 권력자를 가지고 놀아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를 뭐 풍자할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권력자를 가지고 놀아야 됩니다. 예, 그 두 번째는 진보적인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예, 거기에 이제 그런 메시지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인권이라든가 뭐 환경이라든가 평화라든가 등등의 예, 그런 메시지들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뭐 유머러스라든가 뭐 이런 식의 그 정서 감성적으로 이렇게 잘 전달할 수 있는 네. 예,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풍자 그림들의 네. 그 조건인데 일베나 극우나 이런 데서 만드는 이미지들은 그런 것들은 뭐 풍자의 조건에 맞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제가 생각하는 예술의 철학이 그런 제가 생각하는 그 풍자의 조건을 항상 생각하면서 네. 만들고 있는데 그 법에서는 자꾸 이거를 건드리려고 하는데요.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작가들을 네네네. 이 법보다 무서운 게 대중들의 평가입니다. 아주 무섭게 단죄하거든요. 그래서 일베들이 가지고 노는 그 장난스러운 이미지들 이런 거를 이런 것들은 그 대중들이 그 평가가 이렇게 좋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슈가 된 이유도 제가 이제 이 시대를 정확히 이렇게 담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네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저 다른 작품도 좀 볼까요, 장 PD? 예? 지금 우리 이하 작가님이 이재명 대표 네,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게 사랑한다는 표현인가? 그렇죠? 인상을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으셨어요? 너무 귀엽게 나오셨네요. 네, 너무 귀엽게 나왔네요.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재명 당대표를 이렇게 그리신 이유는 뭡니까? 이재명 이미지를 했습니다. 저는 선거 때. 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이미지를 몇 개를 그렸습니다. 이재명 의원님 이미지를. 네네. 네. 그리고 저거 좀 보여주실래요? 저 장 PD 이민무란이라고 그리신 거. 이민무란. 네. 오. 지금 저희 화면에 이민무란이라 나와 있는데요. 이민무란. 이민년 2022년이죠. 네. 네, 요거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아 이민무란 말씀이시죠? 네네네. 지금 저희들 그거 보고 있습니다. 아 올해가 이민년입니다. 2022년이. 네. 네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임진왜란처럼. 네. 이민년에 이제 난리가 났는데 그때 이제 무속인들에 네. 의해서 난리가 났다. 그래서 이민무란. 예, 그 법사님의 얼굴에 이제 김건희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마스크로 이렇게 들고 있죠. 윤석열을. 예, 그리고 이제 임금님이 앉는 그 용상에 앉아 있습니다. 이게 이 법사 건진 법사 그 양반이에요? 이 사람이? 네네. 천공 스님이 들으면 서운해 하시겠는데. 아, 천공 스님일 거예요. 아, 천공이에요? 아. 누구든 뭐. 아, 하여튼 그분들이. 무속인들이. 법사인지 스님인지 자기네들이 붙이는 거고. 천공, 예? 그 앞에 이제 저기 저. 예, 아, 죄송합니다. 오늘 오디오 상태가 이제 전파방해가 있나 봐, 정말. 예, 이 가면은 김건희 씨입니까? 그죠? 가면은 윤석열이고요. 아 윤석열이가 아 제가 붙잡아 봤습니다. 예. 가면 윤석열. 아니 뭐 둘이 겹쳐 보이긴 해요. 천공의 얼굴에 김건희가 있습니다. 아, 천공 얼굴이 김건희구나. 얼굴이 김건희고 수염인 네. 수염은 천공이고 수염은 천공이고 아, 가면은 삼위일체군요. 아, 그런데요. 삼위일체. 아,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진짜 잘 봤습니다. 네. 진짜 속 시원하고 예. 작품 하나가 주는 그 느낌이 진짜. 네. 대구에는 어떤 작품을 대충 가져가실 거라고 잠깐 말씀해 주셔도 되나요? 아 같은 겁니다. 아 같은 거요? 아, 올영포. 예, 벌거벗은 임금님 예, 그 작품입니다. 벌거벗은 임금님. 네네. 그래야 잘 알겠습니다. 작가님 하여튼 화이팅 하시고요. 예?
우리 네. 저 장현주 변호사님 한 말씀 해주시죠. 파이팅 하시라고. 뭐 우리 작가님. 변호는 걱정하지 말아라. 변호사비 되나 없어도 된다. 답변을 안 하셔. 아니, 이거 아 예예예 예, 예. 고맙습니다. 팀은 더 아니 근데 이 저기 죄송한데 예. 이 잡음도 많이 드시고 예예 예, 아, 알겠습니다. 사회자님 목소리만 네네네 네, 그래요. 우리가 잡소리란 얘기죠. 알겠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네 응원합니다 네. 작가님 화이팅입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화이팅하세요. 네. 네네네 네. 네 사실 자. 이거는 벌거 벗으려고 하는 임금님이네. 아, 그죠? 아직 걸치곤 있어. 걸치곤 있으니까. 걸령포가. 더 웃긴 거는 국부를 시부가 가리고 있네. 하여튼 진짜 이게 개그고시를 아무나 하는 게 야, 아닌 게 진짜, 예. 언어 유희 이런 거를 국부를 시부가 가리고 있어. 네. 자, 오늘 우리 저 노정열께서 조금을 길이 막 늦게 오셨죠? 네, 한 여기가 이 시간에가 종잡을 수 없어요. 한 시간에 올 때가 있고 한 시간 반에 올 때가 있고. 그래서 다음에 이제 나오실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데. 네네. 우리 지민이 코너는 안 할 수가 없으니까요. 네, 짧게 하고 하시죠. 예, 아예 짧게 해요. 이거 할 건 다 해야죠. 또 예, 지민이 코너와 그 다음에 저 뭡니까 한 줄 두 줄. 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다음 순서에 기다리신 네. 분들이 이제 그 누구니까 김순호. 아. 김순호 네. 밀정. 얘라고 지금 뭐 거의 뭐. 일정이라고 봐야겠지. 하여튼 간에 하여튼 뭐 그 녹화 사업에 대한 심사장교 명단 선생님이 아. 노정열 씨께서 출연했던 방송국의 사장도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명단을 공개하실 계획입니다. 그 당시에 뭐 역사적으로 아시는 분은 다 아시잖아요. 녹화 사업이라든가 네네. 각 학교에 뿌락지를 심어서 사찰하고 정부 대공 분실에 내고 이런 거 다 아는 건데요. 뭐 팩트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런 사람들은 그 뭐 특별법 만들어야 돼요. 사람들 했던 거. 고소시효가 지난 거죠. 변호사님. 어떻게 돼요? 뭐 국회에서 다시 특별법을 만든다라고 한 논의를 해본다면 또 다른 얘기가 될 수는 있어요. 항상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참 이게 그렇게 먼 과거가 아니거든요. 조선시대에 있었던 일 이런 거 아니잖아요. 사실상 거의 동시대에 있었던 일들이고 지금 그때 이제 고통을 받으셨던 분들도 지금 현재 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이에요.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은 지금 또 굉장히 높은 자리에 이렇게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대통령 잘 만나고 그러니까요. 그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나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이 얼마나 지금 과연 아유. 이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후손들한테 이제 그런 이제 뭐 다른 걸 다 떠나서도 우리 역사를 바로잡아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이 부분은 반드시 진상규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마디 싶은 게 김재윤 전 의원이라고 계십니다. 네네네. 이분이 이러저러한 사법 절차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한 다음에 나왔더니 갑자기 최재형 감사원장이 된 거야. 문재인 정부에서. 자기를 그토록 판사였었거든요. 그 모멸감에 마지막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셨어요. 지금 이 장면을 보시는 이 민주동호회 분들이나 가족분들은 얼마나 치가 떨리겠습니까? 살아있는 지옥이고 고문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김순호 씨가 그런 말만 제가 꼭 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변호사님 제가 궁금한 게 그 당시에 그 네. 녹화 사업을 했던 게 반인륜적인 행위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내가 친구를 팔아먹어라 아. 가서 공작을 해라 공작금까지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던 사람들 박준병이가 진두지휘했다 그러던데 그리고 거기에서 복무했던 심사 장교들 그 학생들 어린 학생들 진짜 이 여러 없음을 사야 되는 어린 학생들이 그 데려다가 구타하고 고문하고 공작시키고 또 심사하고 이 사람들을 처벌할 수 없습니까? 공소시효는 다 끝난 거예요? 일단 공소시효가 끝난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공소시효 끝난 거에 대해서 처벌을 했던 전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두환에 대한 거였는데 그 내란 특별법 만든 거 아니에요? 그때 특별법 만들어서 물론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그래도 소급하는 것이 공익에 더 맞다라고 네. 봐서 법을 만들어가지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역할이 이래서 더 중요한 거고 입법기관이 이래서 중요한 거죠. 법을 만들고 국민들의 민의와 총의를 모은다면 뭐든지 가능할 수 있는 거죠. 최소한 가만 놔두면 안 될 거라고. 최소한 진상은 규명되고 그렇죠. 제 생각에도
그 네. 어려움 겪었던 분들에게 최소한의 국가가 배상을 그렇죠. 할 부분이 있다면 배상해야 마무리가 되는 거지 뭐 그랬다더라 녹화 사업이 있었다더라 뿌락지들이 있었다 이렇게 넘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진짜 맞는 부분이고 현직 국장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공소시효 지났으니까 아유 이제 들여다보면 뭐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처벌만이 능사를 아니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처럼 진상을 규명해서 그래야 과거를 바로잡아야 앞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역사를 바로잡아야 되는 거니까 무엇보다도 진상 규명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저는 이제 진상 규명이 뭐 될 테니까 막 엄청난 네. 뭐 몇천 명의 증언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뭐 아 그 했던 그 사람들 말이야 그 처벌하고 감옥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 진짜. 그 특별법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 네, 그렇죠. 국회 내에서 뭔가 네, TF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아, 예. 뭐 형제복지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래도 진상을 결국 있잖아요. 규명했잖아요. 네.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네.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 네. 또 이재명 3분 리스크 정면 돌파 이 얘기 좀 해보죠. 네. 뭐 이거는 네. 경찰이 얼마나 검찰에 종속돼 왔던 걸 이번에 그 자존심을 뭉개가면서 네. 국민들이 검찰 쪽으로 너무 편중돼 있으니까 수사권 조정도 하고 검찰개혁 공수처도 만들고 지금 6개 중에서 2개만 남기고 4개는 다시 돌려주고 이랬는데 경찰 스스로가 네. 검찰에서 다시 하라고 압박 넣었다고 이거를 자기들이 3년 동안 수사해서 1년 전에 무혐의 종결한 거를 네. 다시 억지로 이러저러하게 명분을 만들어서 다시 기소견으로 송치를 했다? 경찰 역사상 굉장히 치욕적인 겁니다, 이것도. 검찰도 검찰이지만 경찰 진짜 존심도 없습니까? 자기들이 3년 동안 수사해서 무혐의 종결한 거를 검찰에서 띡 하라고 압박받았다고 뭐 증언이 바뀌고 뭐 사실관계가 바뀌었다고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따라서 3년 동안 그럼 무슨 수사를 한 거예요? 네? 진짜 이렇게 수치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이 그거를 압박하는 검찰의 나쁨이야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재수사 지시를 내린 거 아니에요? 네. 검찰. 그렇죠. 성남 아유 죄송합니다. 성남 FC 관련된 건데 제3자 뇌물죄로 이제 이재명 대표를 이제 뭐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한 거죠. 이제 검찰이 이제 공소를 제기할지 안 할지를 계속 이제 앞으로 판단을 할 텐데 일단 경찰 단계에서 그동안 계속 무혐의 의견이었다가 네. 말씀 주신 것처럼. 교묘하죠. 시기상으로 정권이 바뀌고 나서 갑자기 이제 보안 수사를 했더니 이제 와서 봤더니 혐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관계는 바뀐 게 없죠. 그리고 제3자 뇌물이라는 거는 다 아시겠지만 이제 공무원이 이제 직무상 관련된 걸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한테 뇌물을 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3자가 성남FC인 거고 이재명 대표가 뇌물을 받았다는 건데 그 제3자 그 성남 FC한테 뇌물을 주라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걸 입증해야 될 텐데 그게 이제 두산건설이 뭐 용도 변경을 뭐 유리하게 해주는 거를 뭐 대가로 해가지고 성남 FC에 광고비를 줬다 뭐 이런 논리인 건데 제3자 뇌물에서 부정한 청탁을 참 입증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검찰에서 공소야 제기할 수 있겠죠. 근데 법원 단계에서 이 부분을 입증해서 유죄로 만들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게 대부분의 법조인들의 시각인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법조인들은 그런데 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법조인들도 있겠죠. 근데 다만 예전에 기억하시겠지만 그 변양균 전 그 예, 시장이 예, 예, 예. 그 신정아 스캔들 있을 때 네, 네, 네. 제3자 뇌물죄도 있었는데 그때 그거가 무죄가 됐었거든요. 이제 그게 뭐였냐면 신정아 당시 그분이 이제 뭐 다니던 미술관인가 뭐 거기에다가 기업들이 후원하도록 하게. 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3자 뇌물이다. 이거였는데 그때도 이제 부정한 청탁이 입증이 안 돼서 결국에는 법원에서 무죄가 났던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3자 뇌물이라는 게 그만큼 좀 구성하기가 어려운데 사실 이 건은 아니 성남 FC가 무슨 사적 기업입니까? 이게 핵심이죠. 시민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풋볼 클럽인데 시민 구단인데 거기에 유치를 했다는 거는 성과이고 가장 비근한 애가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경남 FC인가요? 네. 아, 제가 경남 FC 그래가지고 이 좌파들이 날 공격했지만 나의 지적이에요. 아니 그럼 대한민국의 모든 진짜 잘한다. 월드컵 유치한 사람, 올림픽 유치해서 기업들이 후원한 사람, 그 장관들, 지자체장들은 다 여기에 걸려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짓들을 벌이고 있어요 지금. 이거 만약에 이재명 대표를 이런 식으로 만약에 기소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한다면 이거 전수조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체 지자체 다 살펴봐야 다 되고 됩니다, 지난 이거. 정부, 뭐 지지난 정부, 이명박, 박근혜 때부터 공소시효 내어 있는 거 다 파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건 정말 좀 무리해 보여요. 왜냐면 예전에 그 말씀드렸던 신정아 스캔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건 결국에 무죄가 났지만 당시에는 좀 국민적으로 지탄도 받았어요. 왜냐면 이제 본인과 스캔들 관계, 스캔들 의혹이 있던 여성이 다니던 미술관에 막 후원을 해주라 이랬으니까. 도덕적 비난을 받았죠. 누가 봐도 그래서. 좀 그렇잖아요. 사적인 네. 용도였던 건데 이거는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이재명 대표가 뭐 본인 친구 회사에 돈을 주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성남FC예요. 성남FC가 이재명 대표 건가요? 성남시 소속이잖아요. 시민들의 부담이죠. 그리고. 게다가 광고를 해줬다는 걸 걸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 땅이 뭐 병원 부지에 주상건서 땅이 있었는데 네. 그 부분에 용도 변경을 해제해줘서 네. 거기 이제 주상건설이 이제 건물을 짓게 해줬다. 와. 그게 이제 부정한 청탁이라는 거예요. 그것과 이 광고비 지급이 연결돼 있다라는 건데 그 부분을 이제 법원에서는 쟁점이 될 거예요. 그걸 연결하는 부분. 근데 이제 두산건설에서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성남FC에 광고비 낸 거랑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엮으면 행정을 할 수가 없죠. 아무것도 못하는 네. 거고 정말 전수조사 해야죠. 전수조사해서. 제3자 뇌물을 기가 막히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통령 본인이 받지 않고 대통령이 언니인지 누나라고 부르는 순실 씨한테 기업에서 그쪽으로 가도록 기가 막힌 완벽한 예가 있었죠 우리 역사에서 그죠? 그렇죠. 그거를 들더라고 박근혜. 아니 사안이 너무 다른데 어떻게 그걸 갖다 붙입니까? 그거랑은 다르죠. 그때 그 K재단에다가 돈을 준 거였어요. 예, K미르재단이었는데 그거는 사실 최순실 씨가 뭐 만든 거의 그런 재단이었잖아요. 실질적 소유 있었고 그 재단에다가 기업들을 뭔가 겁박을 해서 그래서 뭐 면세점 허가가 안 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러니까 그 재단에 돈을 내라고 하니까 재단에 돈을 주고 이러면 그게 이제 제3자 뇌물죄에서 구성 요건에 딱 해당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 그러니까 그 K재단에 돈을 갖다 줘라. 이게 맞는데 성남FC는 물론 그게 성남FC 자체가 별도의 법인이니까 경찰에 놀리는 별도의 놀린 그러니까 그 성남FC가 제3자니까 거기다 돈을 줬으니까 마찬가지로 제3자 뇌물이다. 박근혜 때랑 똑같다. 이런 논리인데 그건 너무 법 기술적인 해석인 거고 사실 지방자치단체 업무라든지 성남FC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죠. 성남FC가 이재명 대표의 뭐 사적 구단입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쟁점이죠.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식이면 막 어떤 분은 좀 심하게 격앙돼서 어떤 말씀하시냐면 기업에서 뭔가 뭐 건물 짓고 기부 체납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것도 다 뇌물이냐? 막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런 행정 조치를 그럼 다 없애야죠, 그죠? 사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이제 일 못 합니다. 이제 뭐 기업이나 이런 데서 유치해서 뭐 그 어떤 지방자치단체를 뭐 풍성하게 만들고 뭐 후원 받아서 뭐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못 합니다. 맞아요.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떡하지? 언젠가는 또 갑자기 정권 바뀌면 뇌물죄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거는 좀 법리적으로도 좀 무리한 것 같은데 일단 검찰에서 공소를 제기할지 여부는 국민들께서 왜 날카롭게 봐야죠. 왜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왜? 아니 백현동 건 가지고 불구속 기소했죠. 추석 연휴 전날에. 그러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끝 갈 때까지 간다. 어차피 지지율도 이제 더 떨어질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자. 검사들의 마음이거든요. 거기에 경찰이 부안해동 한 것이고요. 뭐 그렇게 크게 어렵게 볼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사법부가 항상 옳은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서 아, 그럼요. 그거 믿고 지금 일단 던져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일단 기소는 시키자. 법원도 겁박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정신석이가 그 뭐야 그 법원의 판단 정치적으로 겁박하는 발언을 했죠. 예. 예? 아, 그건 부적절하죠. 정말. 그럼요. 엄청 부적절하죠. 판사에 대해서 그렇게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안 이렇게 안 되죠.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 판결 앞둔 판사한테 말이지 말이야. 뭐 법원이 정치보다 위에 있다고 내놓고 한 적은 저는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내놓고 한 적. 사실은 누가 그런 말을 하느냐의 문제일 텐데 그렇죠. 그냥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아니 어떻게 이런 판결을 할 수 있어? 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과 국회 부의장의 정부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직접 얘기하는 건 무게가 다르죠.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말을 좀 조심해야 될 텐데 그 남부지방 그 판사 그 부분 겁먹겠어? 아마 안 먹을 것 같은데. 그래도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는 부담이 되기는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전문을 보니까 그게 위헌이라고 헌법과 정당법 위반이라고 했다 하나더만 국민의힘이. 그래서 지난번 가처분 결정이 사실 꼼꼼히 읽어보면 굉장히 좀 내용 역사적인 결정문이죠 그게. 네,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결정문은. 헌법 위반이라는 거야. 정당 민주주의에 반한다라고 돼 있고 무효다 막 이렇게 딱 돼 있어요 명확하게. 그러니까 그 부분은 굉장히 의미 있는 판시를 한 거죠. 유언 정당이라는 거거든 국민의힘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결정 자체가 민주주의에 반한다라는 거였으니까. 그런데 뼈 아픈 거죠. 굉장히 뼈 아픈 얘기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법부에서는 주어진
건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판결이나 결정을 할 뿐이지 어떻게 하라고 형성적 효과는 못 내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계속 제기하는 거예요. 아니 군사 정권 시대에 판사들이 말 잘 들었거든. 아 그렇죠. 학생들 못 들어가면 야 그 집시법으로 넣어. 다 판결해 줬거든. 어?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역사죠. 그 추미애 의원이 그걸 좀 거부했고 이제 다시 나. 네.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완전히. 아 진짜 참. 아, 더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 두 줄 한 줄부터 좀 네. 듣고 우리 저 좀 많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녹화서. 저 당하셨던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코너가 뒤에 있기 때문에 저 뭐 두 줄은 그냥 별로 저는 재미가 없어가지고 항상 부담스럽지만 저는 그냥 그거 영화 제목 한번 해보겠습니다. 옛날 네. 홍상수 감독님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작년에는 성남 FC가 합법인데 지금은 정권만 바뀌었는데 틀려졌네요. 왜 그런지 국민들께서 더 날카로운 눈으로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틀리다고 합니다. 네. 소크라테스가 한 말 같아 했고 영화 제목이라 언젠가면 영화 제목으로 국민들은 그럼 이제 헤어질 결심 해야 되겠네. 인사권과 네. 성남 FC의 FC가 풋볼 클럽입니다. 이 축구 구단인데 지금 경찰과 검찰이 똥볼을 차고 있다. 아. 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정치 탄압을 하면 네. 시민들이 성남 엄청나게 성남 네. 재밌다 그래도 그죠? 장현주 변호사님 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네. 우리 저 노정열 씨께서는 시민이 엄청 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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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두 줄과 한 줄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아주 뭐 또 이하 작가하고 또 인터뷰까지 하고 네. 오늘 아주 노정열 장현주의 사건 본색 최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